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의는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제가 5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또 사람의 인격을 잣대를 기준으로 삼을 때 무엇으로 삼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좋은 데 사냐? 좋은 차 타고 다니는가? 통장에 잔고는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로 따지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만지고 보고 느끼고 맛보지 않고는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권력으로, 명성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온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이 5절의 끝에 나오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겁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요,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정했다고 하십니다. 작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기의 아들로 삼는데 어떤 아들로 삼으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왜냐?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도 못 하겠어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했답니다. 나란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삼았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따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게 믿기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뭐길래? 창세전에 나를 택했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택했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저는 이 문장을 묵상할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단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5절 여기 나옵니다. 정답도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우리 댐댐이가 어쩌든 저쩌든, 못났든 잘났든, 아무것도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기뻐하시니까, 무조건 좋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창세전에 선택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광의 높이까지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아멘. 예수님에게 막 오고 싶다고 와집니까? 아무나 올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야 올수 있다고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끕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아들로 삼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끄십니다. 이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헬코라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여러분 음식 찾잖아요. 갈증이 나면 물을 찾습니다. 음식이 나를 이끌고 물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음식을 찾는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음식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헬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우리가 갈증이 나면 물을 찾듯이, 물이 우리를 이끌듯이 예수님에게 이끌려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끌려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헬코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착하게 살고 싶어서 믿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믿었다?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평가입니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 뿌리는 무한히 깊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역사와 하나님의 작용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깨우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작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도 안 보고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전율합니다. 가슴이 떨려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가족 있습니까? 교회로 아무리 인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끌어옵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는데 안 끌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압니까? 아니요, 대충 압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요.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청량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을 제일 실감나게 표현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섬이 먼지 같답니다.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티끌보다 못한 나를, 우리를 자기 아들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냥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할수 있는 한 거리가 멀수록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아니요.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행복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사야가 그 말을 했어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시급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정신을 못 차립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티끌 가운데 앉아있는 더럽고 추악한 나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이사야가 비명을 지른 그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절할 일 아닙니까? 적당히 아니까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나마 숨을 쉬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건성적으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건성건성 아는 겁니다. 믿기는 해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흥분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불을 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존재 구석구석에 이 놀라운 말씀이 주는 능력이 퍼져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덤덤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실제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냥 단지 기도할 때 입만 열면 아버지 버릇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슬플 때 내 등을 지금 토닥거리고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고통스러워 힘들어할 때 무거워할 때 내 짐을 지금 옆에서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지금 못 보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존재가 알게 된다면, 내 영혼이 알게 된다면 우리 이 입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부정당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하 나는 죽게 되었구나.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들 된 이유가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우리가 입을 열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실을 내 가슴속에 뜨겁게 뜨겁게 깨닫는다면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아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생각만 하면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내 마음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됨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 때때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 입술이 열리고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부르신 우리에게 한이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사랑을 쏟아부어 준다는 말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마음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된 우리를 날마다 돌보아 준다는 얘기죠.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집에서? 아무 말안 하시고, 무뚝뚝하게 아랫목에 앉아 계셔도 아버지가 있으면 여러분 든든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있으면 어둡고 캄캄한 길일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내 곁에 계시면 그 깜깜한 밤도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좁은 골목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좋은 소식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아비 없는 자식처럼 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무서운 심판으로 그곳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의미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아들로 삼으신 그 좋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도하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서 아버지의 아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대충 압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은 방대하신 분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하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